안녕하세요. 후다닥이에요. 오늘은 여름 부추 김치를 담을 건데요. 여름 부추는 이렇게 보면 억세고 도톰해요. 그래서 다 만나면 먹기도 좋고 맛있어요. 그래서 요 부추김치 담을 건데 이 통으로 담아도 되고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담는데 저는 3등분 할게요. 도톰하게 양파 하나 썰어주시고요. 네, 그렇다고 너무 도톰하게 썰지 마시고요. 요 정도 사이즈로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 5개 쫑쫑 썰고 홍고추 2개 쫑쫑쫑쫑 썰어주세요. 어서 썰기로 매실청 생강청이에요. 밀가루풀 숟가락으로 하나 조금 묽게 썼어요. 종이컵으로 하나 마늘 숟가락으로 3분의 2 고춧가루 3개 반. 그런 다음에 이제 양념을 이렇게 섞어주세요. 모든 김치를 담을 때 고춧가루를 먼저 캐놔야 김치에 담았을 때 고춧가루가 색이 이쁘게 입어요. 고춧가루 양념하는 곳에 양파하고 고추를 먼저 넣어요. 이렇게 섞어줘요. 그런 다음에 부추 다 넣으세요.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배추가 금값이에요. 근데 부추 한 단에 마트에 갔더니 1,500원, 2,000원 하더라고요. 그래서 김치에 비해서 이 부추가 되게 싼 거예요. 그래서 요즘 금값일 때 이렇게 부추김치 감아 먹어도 아주 맛있고요. 넉넉하게 담가서 곰삭어도 맛있는 게 부추김치예요. 부추김치를 담그실 때 양념을 버무리시잖아요. 그럼 얘는 이렇게 살살 양념을 이렇게 묻혀주는 게 좋아요. 막 치대면 풋내 나니까 절대 막 치대시면 안 돼요. 부추가 양념이 골고루 묻으면 제 위에 깨 솔솔솔솔 뿌리시고요. 그래서 한 번 더 뒤적뒤적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버무리면서 간을 보세요. 만약에 싱거우면 액젓 조금만 더 넣어서 간 맞추시고요. 간이 맞다 그러면 이대로 마무리하시면 돼요. 부추김치가 맛있게 담가졌어요. 제 영상 보시고 부추김치 담가서 이렇게 따뜻한 밥 위에 착 얹혀서 한번 드셔보세요. 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빌딩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. 자주 눌러주세요. 안녕히 가세요.